잘 맞은 타고. 어? 오케이, 잡았어. 알았다. 좌중전입니다. 좌익스트위로. 틀렸어요. 떨어뜨립니다. 오, 송구가에 묻혔어요. 분위기가 다 달라져요. 와, 지금 좌익수 정윤 선수의 글로브마크 떨어진 타구에 자체 실점까지 연결될 수 있었는데 이걸 중계 플라이로 일단은 막아냈고요. 참로에서 주자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만 일단 실점하진 않았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이런 실책들이 좀 많이 나오는 거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주자를 지금 두 명을 다 낸 게 이게 실책성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아쉬운 거예요. 주자를 그렇죠. 내면 안 되는 주자들이 나가 있는 거예요. 3주 만의 경기, 몬스터즈가 계속해서 찬스를 상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4번 타자 김동원이 섰습니다. 캡틴 가요, 캡틴! 넣었어. 스트라이크인데 넣었어. 볼까요? 807을 냈기 때문에. 맞으려고 가드 쪽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몸에 맞는 공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 고의적으로 이 타자가 이 몸을 맞았다. 네. 이렇게 판단한 그런 조치입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됩니다. 2구째 스트라이크 됩니다. 스트라이크 2. 주자 그리고 고교 3학년 득점권 두 명의 주자 스트라이크 2에서 떨어지는 공에 두 명의 주자 스트라이크 2에서 떨어지는 공에 당합니다. 나다우 상태 1루로 던지는데 삼루 주자 홈으로 와요.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한 점을 추격합니다. 주자. 결국 이렇게 삼루 주자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이 충남고등학교 점수 내는 방법 임준환 선수 굉장히 칭찬합니다. 왜냐, 이 포수가 정신없이 1루로만 그냥 송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2등을 놓치지 않고 뛴 임준환 선수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러네요. 네. 이런 야구가 있습니다. 아, 주요 플레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쉬운 한 점의 실점입니다. 좋아. 세율아, 한 개만 해주면 돼, 한 개만.
떨어지는 공이고요. 방망이 나갑니다. 스트라이크 2가 됩니다. 와, 좋아. 엉덩 블록킹 좋아. 공 하나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업스윙 3드라운! 업스윙 3드라운! 흔들릴 수 있는 이 순간 송삼복, 송승준이 스스로 그 위기를 나가는 오케이. 된다. 좋다. 아이고 죽겠네 정말. 아이고. 좋아. 다시 좋아. 괜찮아. 포사대 조점차 아직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몬스터즈입니다.